코딩 환경을 살짝 바꿨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려나요? 뭐가 바뀌었는지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꿨어요. 자, 콘스트 메시지 해서 하고 다음에 메시지에다 뭐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 주피터라고 하는데 뭐 벌써 이렇게 뭐예요? 빨갛게 밑줄이 꺼져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마우스를 올리면은 뭐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어를 모르면 코딩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니까 const 그죠? Declaration must be initialized 라고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const라고 하는 것에 declaration은 initialize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왜냐니까 앞으로 이게 아니네요. 방금 뭐라고 적혔나요? const declaration must be initialized 라고 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넣을 때마다 이해를 합시다. 자, const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const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니까 const는 equal constant의 뜻이에요.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declaration이 뭔지도 좀 알아봅시다. declaration은 이거는 declare와 그리고 shown이 합쳐진 거예요. shown은 명사를 만드는 거고 명사 그리고 declare는 선언한다 이런 말 선언하다의 선언 나는 주피터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한다 그리고 initializ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initialize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나왔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이것은 init와 rise initial 더하기 rise. rise는 어떤 행동하다 이런 말이에요. 행동하다 만들다 이런 initial은 init과 IAL이 붙어 있는 건데 그냥 이니셜 할게요. 이니셜은 초기화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초기화는 뭐냐니까 시작, 시동을 걸다, 시작하다, 그죠? 시작 준비를 하다, 준비하다, 그죠? 준비예요, 준비. 그냥 초기화 다른 말로 하면 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준비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을 할당한다, 갑을 할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const라고 하는 여기 const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도 박스예요. 뭔가 밸류를 담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반드시 처음부터 선언할 때 이렇게 const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박스이고 이 박스는 const 타입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죠? 박스 메시지라고 하는 박스 메시지라는 이름의 박스 상품을 담는 박스죠. 박스는 const 타입이다. 자,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것을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언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let 할 때는 그냥 let 해서 메시지 뭐 my message라고 할까요? my message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my message에다가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죠. I'm Jupiter. Jupiter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언.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는 것을 값을 할당이라고 얘기하고 단어 말로는 initialization이라고 얘기해요. initial
라이제이션이라고 됩니다. 오른쪽에 막 에러가 뜨네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상자를 만드는 것, 상자를 이런 상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자에다 값을 딱 담는 것, 이것을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건 마이 메시지라고 하는 상자는 let 타입이라는 거예요. let 타입은 여기 있는 값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메시지, 지금은 I'm Jupiter 되어 있지만은 다시 마이 메시지에다가 이걸 나는 여전히 I'm still Jupiter 이렇게 새로운 값을 또 할당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 상자에 들어가는 내용 계속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const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니까, 여기는 한번 값이 할당되면은 바뀔 수가 없고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선언함과 동시에 여기에 값이 할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한다는 것은 지금 선언하는 것 따로 있고 값을 할당하는 것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값을 할당하고 있죠. 값을 할당. 값을 할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헬로 주피터라고 하는 글자들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컨스트는 이 과정이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죠. 빨간 줄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스트 메시지에서 메시지는 헬로 주피터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럼 이제 컨솔로그 해볼까요? 컨솔로그에서 메시지도 컨솔로그 하고, 그리고 얘를 올려서 마이 메시지죠. 얘는 마이 메시지, 얘도 컨솔로그 하고 지워서, 지웠다가 cancel ax 됐죠? 다시 한번 넣고 저장을 하면은, 저장하지도 않네. I'm still Jupiter 나왔고 Hello Jupiter 나왔죠. 얘는 뭐예요? 얘는 이 값이고, 근데 이전에 있던 값은 휴지통으로 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const 메시지는 Hello Jupiter라는 값이 선언과 동시에 값이 할당이 된 겁니다. let은 따로 해도 되지만 선언하는 것 따로, 값을 할당하는 것 따로 해야 되지만 const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const 이 메시지에다가 이번에 다른 걸 바꿔볼까요? 메시지에다가 hello again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빨간 줄이 떠 있어요. 빨간 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cannot assign to message, 메시지에다가 assign 할당, 값을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할당, initialization, 처음으로 할당하는 것을 initialization이라고 그러고, 그냥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값을 넣는 것을 assig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assignment는 assign diamond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듣나요? 얘는 const는 read only property, 읽을 수만 있는 프로퍼티이므로 값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빨갛게 메시지가 뜬 거죠. 지금 오류가 떠 있는 겁니다. 지워야겠죠? 지우고 나면은 다시 빨간 줄이 사라졌죠?